22. 이 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그래프에서 abcf5다. abcf5. 자, 보자. 이 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그래프에서 아래로 볼록하면 n은 0보다 당연하지. 이건 계속했던 거고. 위로 볼록하면 n은 0보다 작고. 당연하지. 이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안 돼. 문제 안 되는데 가로의 번이 중요하다. 가로의 번. 축이 y축의 왼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 같고 이 얘기야. 이게 이제 좌표축이 이렇게 했잖아. 좌표축. 저기 좌표평을 이렇게 했는데 축이 뭐라고? y축이 왼쪽이다. 이게 y축 아니냐? y축. 이게 y축. y축인데 축이 y축의 왼쪽에 있다. 이 얘기야. 대칭축이. y축의 왼쪽. 왼쪽이잖아, 왼쪽. 그럼 그래프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다고? A와 B의 부호가 같대, A와 B.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의 부호가 같다라는 얘기야. 왼쪽에 있으면은. Y축에. 두 번째. 축이 Y축에 있으면 이 얘기지. 이렇게 된다니, 이렇게. 이게 Y축이 축이 된다는 얘기야, Y축이. 이거. 그럼 뭐다? B가 0. 그러니까 여기 0이 된다는 얘기지. 세 번째. 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A와 B에서 Y축이 오른쪽이다. 이거. 축이 Y축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한다니, 이렇게. 그럼 뭐다? A와 B의 부호는 서로 다르다. 요 놈하고 요놈 부호가 다르다야. 요게 중요하다, 요게. 요거 이제 문제 볼 거야. 가로 3번. Y축과의 교점의 위치가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은 C는 0보다 크다. 좌표평면 이렇게 했을 때, 그래프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렇게 갔잖아? Y축과의 교점의 위치는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요게 X축보다 위쪽에 있다. 그럼 요게 C잖아, C. 요게 Y좌표, Y축과 만든 점 C. 그러니까 C가 0보다 크게 되는 거지. 만일에 Y축에 있다. 이 얘기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요게 Y축, 이렇게 된다. 요게.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X축에 있으면은 C는 0이다. C는 0.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지. 세 번째, X축보다 아래에 들어갔다. 예를 들면 그래프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요게 C 아니냐, C. 그럼 C가 0보다 작게 되겠지. C. 문제 보자, 문제. 163번. 오른쪽 그림은 1차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에다. 다음 중 2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로 알맞는 거. 그럼 요거 a, 그럼 요 그래프가, 요식의 그래프 요거래매. 그 요걸 가지고 우리가 A와 B의 부호를 알 수가 있어. 첫 번째 뭐냐? 그래프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 오른쪽 아래. 따라서 A는 0보다 작음이야. 0보다 작음. 두 번째, 자, B다, B. B가 뭐야? Y좌표이지. B. 이게 0보다 작잖아. 자, B가 0, B도, 그 B도 0보다 작네.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고. 그럼,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보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일단, X제곱의 개수가 플러스지. 플러스. 그럼 아래로 볼록이야. 앞볼. 첫 번째 앞볼. 아래로 볼록. 다 아래로 볼록이네? 그다음 쉬운 것부터 하자. 그다음 뭘 보냐? B 보자. B. B는 Y축과의 교점이라고. 근데 B가 0보다 작잖아. B가 0보다 작으니까 이런 건안 돼. 이거 0보다 크잖아. 안 됨이야, 안 됨. 이것도 0보다 크네. 안 됨. 이건 0보다 작네. 어, 돼? 0보다 작네. 돼? 0보다 크네? 안 됨.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4번 중에 있네. 세 번째가 더 중요하지. 그래프가 요거 y축을 기준으로 대칭축이 왼쪽이냐? 요 왼쪽에 있네. y축보다 왼쪽. 요거는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y축을 기준으로 대칭축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요거거든. 요거. 그럼 이건 어떻게 보냐? 이 차항의 개수하고 요건 x의 개수가 1이네. 1. 그다음에 요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a. 요놈의 곱으로 보는 거예요. 요놈의 곱. 요놈의 곱으로. 그래서 2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가 1이지. 1. 그다음에 1차항의 개수 x의 개수 마이너스 a지. 요거 곱이 그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는 거야. 근데 a가 0보다 작잖아. a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는 양수라고, 양수. 양수. 그래서 1에다 양수 곱하니까 이건 뭐가 되냐면 0보다 크다예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러면은 2차항의 개수랑
1차항의 계수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면은 y축을 기준으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0보다 크면 요거지, 요거. 왼쪽 가는 거지, 왼쪽. 왼쪽. 그 답이 4번이야. 4번. 아, 이거 중요해. 아까 여기서 했던 거. 여기서 했던 거. 이 얘기야. 여기에서 이제 2차항의 계수, 1차항의 계수, 축이 y축의 왼쪽에 있으면 a, b 부호는 같고, 이건 안 중요하고, 요게 중요해. 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으면은 a와 b는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럼 여기서 지금 그 a와 여기서 ab는 이제 다르지? 요 b는 상수니까. 여기서 ab는 1하고 마이너스 a야. 그럼 1하고 마이너스 a 곱하면 0보다 컸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왼쪽 가는 거야, 왼쪽. 왼쪽. 중요하다. 다음 164번. 2차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래프가 그림 같을 때 다음 적 오른 것은 이게 일단 아랫볼록 아니야, 아랫볼록. 아랫볼록이니까 a 부호가 나오네. a는 뭐냐? 0보다 큼. 0보다 큼. 일단 아랫볼록 가지고 a 부호 나와. 그다음 이제 쉬운 것부터 하자. c는 y축과의 교점이 잡히죠. y축과의 여기가 c라고 c. 야, c는 원점 아래잖아. c는 0보다 작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뭐냐면은 축이 y축의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봐야지. 이게 대칭축이야, 대칭축. 이게 대칭축이라고. y축이 오른쪽에 있지. y축이 오른쪽에 있으면은 2차항의 계수랑 1차항의 계수를 곱하면은 이게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부호가 다르다. 0보다 작다 되는 거야. 0보다 작다.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요두 개, a, b의 부호가 달러. 그래서 a 곱하기 b는 0보다 작음이야.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니까 b는 0보다 작다겠네. 그치? b는 0보다 작다. 그치? 두개 곱해서 0보다 작아야 되니까 b는 0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문제 보자. 첫 번째, a 곱하기 b는 0보다 크다. 틀렸네. 0보다 작다니까. 두 번째, a 곱하기 c는 0보다 크다. a가 양수잖아. c는 음수고 곱하면 0보다 작지. 틀렸고. 세 번째, b 곱하기 c, b분의 c. b는 음수고 c도 음수야. 그치? 그 음수분의 음수가 0보다 크지. 틀렸고. 그럼 답이 4번 아니고, 야, 4번, 5번은 양수냐 음수냐 가지고는 풀 수가 없다. 이거 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 이거 가지고는 풀 수가 없지. 우리가 이걸로 풀수 있는 건답다 나왔어. 이제 1, 2, 3번만 이걸로 할수 있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시험 볼 때에 이런 점 찍어주잖아. 그러면은 이거 대입하라는 얘기야. 여기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어떤 때 나오냐면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나올 값이야. x에다가. 그치? x에다 1 집어넣어봐. x에다 1 집어넣으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x에다 1 집어넣으면은 그 무슨 말이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x가 1일 때 y 값을 얘기하는 거야. x가 1일 때 y 값. 이해됨? x에다 1 집어넣어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잖아.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x가 1일 때 y 값. x가 1일 때 y 값은 여기네. 여기잖아.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 x가 1일 때 y 값은 여기가 된다고. 그럼 뭐야? 음수네. 음수 0, 원점 밑에잖아. 그러니까 0보다 작. 이게 답이지. 그치? x가 1일 때 y 값, 함수 값 0보다 작다. 답이 4번. 그럼 5번은 뭐냐 도대체? 5번은 이게 어떤 경우에 a-2분의 1b 플러스 4분의 c가 나오겠냐? 어떤 경우에? 이건 어떻게 나와? 자, 이걸 뭘 넣어야 될까? 헷갈리지? 그러면은 문제를 봐봐. 마이너스 2가 있네, 마이너스 2. 그 2점일 거야, 2점. 2점을 한번 넣어보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봐. 그러면은 제곱이니까 4a가 되고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되잖아. 딱 보니까, 이거랑 이거 다르네? 다른데, 4로 나누면 되네, 요거를 4로 나누면 요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4로 묶어봐. 4로 묶으면은, a-2분의 b 더하기 4분의 1이 나와. 즉, 이제 같아졌잖아. 같아졌다고. 즉,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는? 요거는 어떻게 나왔어, 우리가? 요거는, 어떻게 나오는, 이 값은 뭐냐면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이 돼. x가 마이너스, 그치?
x에다 마이너스 20번 이렇게 나왔잖아, 요게. 그치? x가 x에다가 마이너스 20번 넣으니까 똑같이 나왔다. 아, 참, 10 빼먹었네. 10. 아,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칠 때, 그러면 x가 마이너스일 때 y 값은 여기에, 여기. 여기야 되는 거지? 여기. 그 0보다 크네. 그 5번 틀렸지? 0보다 크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 165번. A는 0보다 작고 B 0보다 크고 C 0보다 작다 이럴 때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AX의 그래프의 꼭지점은 제몇 사분면 위에 있는지 구해라. 아, 꼭지점 구해야 되네, 꼭지점. 그러면 이거 그거지. 일반형이니까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나? 표준형으로 고쳐도 답이 나오지.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자, 우리는 이제 요 부호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 부호로.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a, x의 개수는 b, 상수항은 마이너스 a분의 c. 그러니까 지금 a, b, c 부호가 나왔잖아. a, b, c 부호가. 그러니까 a, b, c 부호가 나왔는데 a는 0보다 작대. a가 0보다 작으니까, 아, 이거 좀더 자세하게 써야겠다, 이거. 헷갈리겠는데? 마이너스 a, 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ac야. 자, 그러면은 x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는 a가 음수라고, 음수인데 마이너스, 이거 양수가 되는 거 양수. x제곱의 개수 양수. 그 다음에 b 보자, b. b 양수지. 양수라고 양수. 1차항의 개수 양수네. 상수 보자, 상수. a 곱하기 c에다 마이너스. 그러면 a가 음수고 b가 c가 음수야. 그러면 두개 곱하면 양수지. 양수에 마이너스 붙었네. 아, 음수네, 음수. 이게 음수가 돼. 그러면 이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그래프를 그리면은 어차피 몇 사분면에 있는지만 그리면 되니까 뭐 이렇게 대충 그리면 되겠지. 야, 먼저 x제곱에 계속 양수니까 아래 볼록이, 아래 볼록, 앞볼. 아래 볼록이라고. 아래 볼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보자, 요거. 마이너스 ac가 음수잖아. 그니까 y축과 만나는데, 그 y축의 음의 부분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c. 요 점을 지난다. 요 점. 요 점을 지난다.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지. x의 개수랑 x제곱의 개수랑 그 x의 개수 곱하면 두개 부호가 같네? 두개 부호가 같으면은 대칭축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왼쪽이지. 부호가 같잖아. 부호가 같으면은 대칭축이 왼쪽에 있다고, 왼쪽. y축의 왼쪽에 있어. y축의 왼쪽. 이게 축의 방정식이야. 왼쪽에 있다고. 따라서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되네,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서 대칭축이 y축 왼쪽에 있고 요 점을 지나. 여기. 그러면은 몇 사분면이야? 꼬리 꼭지점. 3, 4분면이네. 제 3, 4분면. 제 3, 4분면이다. 그래서 제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된다. 3, 4분면이다.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요 x제곱의 개수랑 x의 개수랑 부호가 같으면은 대칭축이 왼쪽으로 있다는 거. 166번.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그림 같을 때 다음 중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bx제곱 마이너스 cx 플러스 a 그래프를 알맞는 거. 아, 이거 보면 abc 부호를 찾아야겠네. 그러면은 요 그래프가 요거래매. 요거니까 야, a 부호가 나오네. 이게 위로 볼록이잖아,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니까 a는 0보다 작음. 그치? 요거 위로 볼록, a가 0보다 작음. 두 번째 이제 뭐 c. 요거는 y축과의 교점이지. 여기라고, 여기에 c. 야, 0보다 크네, c는 0보다 큼.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뭐다 중요하지만 뭐자 뭐냐, 요거 대칭축. 야, 대칭축. 아, 대칭축이 조금 쏠렸네. 대칭축이 아또 아, 됐어, 됐어. 대칭축이 y 어디, 왼쪽. y 왼쪽이다. 그 y 왼쪽에 있으려면은 요거 두 개 부호가 어떻게 같아야지. 이게 두개 부호가 같으면 왼쪽이야. 그래서 b 0보다 작음이야. a랑 같아. 그러면 아, 그럼 abc 부호가 나왔다. abc 부호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봐야 돼. 요놈의 그래프를 알맞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뭐야? 마이너스 아, 그럼 마이너스 bx 제곱 y는 마이너스 bx 제곱 마이너스 cx 플러스 a 요거잖아, 요거.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해보자. a가 0보다 작았고 b가 0보다 작았고 c가 0보다 컸잖아.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봐야 돼, 여기. 그럼 b가 음수잖아.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었지. 그럼 여기 뭐가 돼? 양수. 양수. x제곱의 개수가 양수야. 그 다음에 c가 양수잖아. c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었지. 그럼 뭐야? 음수. 그러니까 x의 개수는 음수야. 근데 마지막 a는 0보다 작잖아, 이거 a가. 음수. 그러니까 일단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뭐가 돼? 양수니까 아래로 볼로. 앞볼. 야, 그럼 먼저 앞볼 찾자, 앞볼. 야, 그럼 4번, 5번 틀렸네. 4번, 5번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부터 보자. 요거. A가 음수지. 그러면은 y축과의 교점이 음수라고. y축과의 교점. 여기. 음수라고. 음수. 이거 되네? 안 된다. 이거 2번 안 되고. 음수. 되네?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냐, 요놈. 자, 2창의 개수랑 1창의 개수, 부호가 다르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은, 대칭축이, 두개 부호가 다르지? 대칭축이, y축의 오른쪽. y축, 그러니까 그래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아, 참, 위로, 아, 아래 볼록 맞았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다고, y축의 오른쪽. y축의 오른쪽. 그래서, 이건 왼쪽에 있네? 왼쪽에 있네. 이거는 이제 0보다 작은, 이거 왼쪽이고, 요게 오른쪽에 있지. y축이 오른쪽. 그러니까 답이 3번 되는 거야, 3번. 3번이다. 167번. 23.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활용 1. 아, 학생들 이 단어 굉장히 싫어하지. 활용, 이런 얘기. 자, 2창의 개수가 같은 두 2차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넓이의 일부분을 적절하게 나누어 평행이동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2창의 개수가 같다. 2창의 개수가 같은 두 이차함수는 결국 뭐야? 평행이동을 하면은 겹쳐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일단 알아야 돼. 2창의 개수가 같은 이차함수입니다. 2창의 개수가 같은 이차함수. 이거는 평행이동을 하면 겹쳐져. 그래서 167번 같은 경우 그림에서 기역과 니은은 각각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의 그래프이다. 기역 니은과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 이런 거.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야 이거 도대체 이 넓이 어떻게 구하냐? 아 모르겠다. 욕하지 말고 이건 지금 여기서 엄청난 핵심은 요거야. 마이너스 x제곱. x제곱의 개수 같다. 지금 뭐야? 폭이 같다라니. 폭이 같아. 폭이 같다.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요 색칠한 부분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폭이 같으니까 잘라내는 거야. 잘라내. 어딜 잘라내냐? 여길 잘라내자, 여기. 요 넓이를 우리가 잘라내자고. 잘라내. 자, 요걸 잘라내자. 잘라내서 갖다 붙여. 자, 갖다 붙여. 먼저 잘라내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잘라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이거 갖다 붙이면은 이게 딱 맞아. 이게 딱 맞게 들어가. 왜냐? 폭이 같으니까, 폭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 넓이를 구할 필요 없이, 요 넓이. 요는 이상하게 생긴 거. 요 넓이를 구할 필요 없이 우리는 어디 넓이를 구하면 되냐? 여기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깔끔하게. 여기 넓이를 구하면 이해돼? 이거 구할 필요가 없어. 이거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각형 넓이잖아. 아무튼 도형의 넓이 구, 좌표평면에서 도형의 넓이 구할 때는 요 꼭지점 여기 다 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 요건 0,0이니까 문제 안 되고 요게 가장 중요하겠네. 여기가는 꼭지점의 좌표니까 요거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요놈의 꼭점이 좌표 구하자.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요거는 이제 그 더하기 1을 하고 빼기 1을 하면 되겠다. 이건 묶이지. 묶인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네. 꼭점이 좌표는 뭐야? 1, 1.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가 1, 1이라고. 1, 1. 그 여기에 1이겠네. 1. 여기도 1이고. 그럼 사각형 넣으면 1 곱하기 1은 1 곱하기 1. 가로 1, 세로 1. 그 답은 1이다. 예. 아, 재밌는 문제, 재밌는 문제. 168번. 그림은 두 이차함수 y는 5x제곱 마이너스 10x, y는 5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5. 야,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지. 2차항의 개수가 같네. 그럼 뭐야? 두 개는 평행이동 하면 된다고. 폭이 같아. 폭이 같다. 폭이 같다. 평행이동 하면 겹쳐. 아무튼 이게 중요하고. 얘 그래프인데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단점 P와 점 Q는 각 그래프의 꼭점이다. 대충 눈치챘냐? 이게 요두 그래프가 폭이 같기 때문에, 폭이 같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해 버리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그래서 요쪽 부분이죠. 요쪽 부분, 이 폭이 같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 요쪽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요쪽 부분. 자, 이렇게 색칠한 다음에 요 부분을 잘라낸다고. 어떻게 잘라내냐? 요렇게 옮겨. 옮겨가지고 여기다가 붙이면은 이게 평행 이동하면 겹쳐지기 때문에 딱 들어맞게 돼. 그래서 여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어딜 구하는 거냐? 여길 구하는 거야, 여기. 요거. 요걸 구하는 거야, 옮겨가지고. 여길 구하는 게 아니야. 이해되지? 여길 구하면 됨이지, 여기. 요 삼각형. 아, 쉽네. 잘라가지고 갖다 붙이니까 이게 뭐가 직사각형 되는 거, 직사각형. 직사각형. 그러면은 직사각형이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요 꼭지점의 좌표 다 구해야 돼. 요거. 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꼭점 구하면 되겠네. 꼭지점. P랑 Q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건 첫 번째. Y는 5X제곱 마이너스 10X. Y는 5X제곱 마이너스 10X. 이거 꼭점 구해보자. Y는 5로 묶어. 5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러면 더하기 1 빼기라면 되겠네. 그 y는 5,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 마이너스 1에 바꿔 나가면 마이너스 5가 되지. 그래서 꼭점이 좌표가 1, 마이너스 5야. 그 요점이 좌표가, p점이 좌표가 1, 마이너스 5고. q 구해보자. q는 5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5. y는 5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5거든? 그럼 이제 이것도 꼭점을 구하기 위해서 표정으로 고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5거든? 그러면은 더하기 4 마이너스 4하면 되지. 따라서 뭐가 되냐? y는 5 가로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바꿔 나가면은 마이너스 20이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따라서 꼭점의 좌표는 뭐냐? 2, 마이너스 5가 돼. 그래서 q점의 좌표는 뭐다? 2, 마이너스 5. 야, 그러면은 나왔네.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 밑변의 길이 얼마야? 밑변의 길이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이고 2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여기가 1, x축 좌표 1, 2니까 그럼 얼마? 1이네, 1. 이 길이가 가로가 1. 그럼 세로는 얼마?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라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세로는 5가 되네, 5. 그 넓이는 1 곱하기 5. 답이 그래서 5. 2번이다, 2번. 2번. 이렇게 풀면 된다. 169번. 169번. 아, 이건 전율의 문제다. 막 전율이 흐려, 전율이. 부들부들 떨리는 문제다. 그림에서 2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1차함수 y는 2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점 A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합을 각각 CD라 할때 사각형 ACDB의 넓이는? 와, 이거는 잘라가지고 붙이는 문제가 아니지. 잘라서 붙이려면은 이게 2차 함수가 두 개가 나와야 되고, 2차 함수의 개수가 같아야 돼. x제곱의 개수가. 이거는, 이건 2차 함수, 1차 함수야. 이거 잘라서 갖다 붙인 문제가 아니야. 아, 이거 전율인데. 이게 왜 전율이냐면.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각형은 이거야. 이게 사다리 꼴인 건 알겠지? 사다리 꼴. 아, 사다리 꼴이다. AC랑 BD가 평행인 사다리 꼴. 아무튼,
사각형 ACDB의 넓이 구하려면은 요네 점의 좌표를 다 구해야 풀수 있어. 다 구해 풀수 있다. 그럼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지. 중요한 점은 A랑 B야. 왜? 요두 개가 만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2차 함수하고 요 1차 함수가 만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었을 때의 해라고 두 개가 해. 그러니까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따라서 요두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y는 x 제곱하고 y는 x 제곱하고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3. 요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으라고. 풀어. 그럼 교점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푸냐? 이거는 가감법으로 못 풀지. 하나는 2차고 1차니까 그럼 어떻게 대입이지? 대입해. 그래서 x 제곱은 2x 플러스 3. y를 대입하는 거야. 2x 플러스 3을 y에다가. 이걸 풀란 얘기야. 그러면 이항해. 그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 그럼 인수분해 되지. 그래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 그래서 x가 3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점을 구해야 돼. x만 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1하고 3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3. 요 점과 요 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3이란 얘기야. 요즘 뭐라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지. 여기는 3이야, 3. 그러니까 C랑 D값이 나와버리네. 수선을 내렸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제 우리 또뭘 구해야 돼? Y좌표 구해야지, Y좌표. Y. 그럼 Y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X,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네, 여기다가. 요 놈이랑 요 놈을. 그러면 3 대입하면은? 3 대입하면 Y는 얼마? 9. 마이너스 1 대입하면 Y는 1. 그러니까 3,9,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점은 뭐냐? A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점은, 아니 b점은 3,9가 되는 거야. 3,9. 알겠어? 아,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연립방정식.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하면 뭐가 나온다? 교점의 좌표가 나온다. 교점의 좌표. 이거 대입법으로 풀어서 교점의 좌표. 그래서 x를 구한 다음에 식에다 대입하면 y도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거 구할 수 있지. 요 사다리꼴의 넓이. 그 사다리꼴 넓이 일단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거든. 그 윗변의 길이. 윗변의 길이는 요거잖아, 요거. 요 길이. 얼마? 1이지, 1. 1.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요거는. 요거는 9가 되겠네. 요 높이니까 9.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높이는 요거지. 요 길이는 얼마냐? 3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돼. 4가 되는 거지, 4. 그 다음에 나누기 하면 되네. 그 약분하면은 2. 그러면은 10 곱하기 2네. 얼마? 20. 아, 20. 야, 완전 이거 딱 우리 수준의 문제 아니냐? 그치? 아, 이런 문제 너무 좋아. 아주 좋아. 다음 170번.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 위에 점 p, x,y가 있다. 아, 여기 x,y네. 원점 O와 점 A 0,2, 아, A점 0,2. 그 다음에 점 B 6,0. 아, B가 6,0. 6,0. 점, 그 다음 점 P를 네 꼭지점으로 하는 A, O, B, P의 넓이를 S라 할 때, S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단 X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 S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그 넓이가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식으로. 그러니까 답 보니까 그지 같잖아, 그치? 아, 답이 좀 그지 같네. 여기가 0,2, 여기가 6,0, 그다음에 P가 X,Y. 그러면 요 넓이를 X에 대한 식? 그러면 Y가 있으면 안 돼. 아, Y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 Y를 바꿔. 아, 이것도 뭐, 이 식이 뭐였냐, 이거. 아. y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 요 식이 y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거든. 그러면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y가 없어야 돼. 그건 x로 쓰자. x, 여기다 x 집어넣으면은, x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y 대신에 2분의 1 x제곱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이제 요 넓이를, 야, 그럼 이 넓이는 또 이거는 사각형인데, 일단 적어도 사다리꼴은 돼야
이걸 풀 수가 있잖아. 이거 바로 못 풀고 이건 삼각형 두 개로 풀어야겠다. 그러면 일단 삼각형으로 풀때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은 요 삼각형이 나오고, 요 삼각형은 이제 밑변을 x축으로 하면 되겠다. x축. 그 다음 요쪽 삼각형, 요쪽 삼각형은 밑변을 y축으로 하면 되겠다. 아무튼 그 대칭축을 밑변으로 자꾸 풀어야 돼. 그두개 구해가지고 더하면은 넓이 나오겠네. 그 먼저 이것부터 하자. 파란 삼각형 요거. 그 요놈은 이제 밑변 6이식 6. 높이. 높이는 뭐야? 높이는 요 P점에 Y좌표네. 요거네 요거. 그러니까 높이가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가 돼, 높이가.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요 삼각형 넓이는 요놈 곱하기 요놈을 하면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 나누기 2 하면 되지. 나누기 2.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3 되네. 그 위에, 그러면 6하고 2분의 3 쓰자, 3. 따라서 뭐가 되냐? 2분의 3, 아, 옆에다 써야겠다. 이거 칸이 없네. 3 곱하면은 2분의 3x제곱 플러스 6이 됐다. 2분의 3x제곱 플러스 6.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요거 하자, 요거. 그 요놈은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 요놈, 아, 요건 요, 요기 되지. 2가 되겠지. 2가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높이는 이게 되지, 이거. 여기서 높이는 요게 돼. 여기. 요 길이가 되겠지,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높이 되잖아, 높이. 그럼 요 길이는 뭔데? 아, x랑 같네. 그치. 요 점에 x 좌표잖아. 요 길이가. 높이가. 그러니까 요게 x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삼각형 넓이는 이거 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야.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약분하면 x네, x. 아, 그럼 됐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거, 요두개 더하면 되지. 더하면 된다. 그래서 2분의 3x제곱 더하기 6에다가 x 더하면은 2분의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 답이 3번이다, 3번. 3번. 이렇게 풀면 된다. 문제 쌈박하다. 171번.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2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 위에 두 점, AC와 2차함수 Y는 4X제곱 그래프 위에 점 뒤로 만들어진 정사각형이다. 사각형 A, B, C, D의 각변은 X축, Y축에 각각 평행하고 점 A의 X좌표가 양수일 때 사각형 A, B, C, D의 둘레길이. 이거 둘레길이 구하려면은 이점다 구해야 돼, 이거. 점. 점을 다 구해야 둘레길이 구할 수가 있다고. 근데 점을, 야, 이거 점 어떻게 구해야 되냐? 깜깜하지? 깜깜하다. 근데 이게 지금 A, B, C, D 이게 전부 다 X축, Y축의 평행한 직선이니까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은 가장 만만한 점을 우리 하나 문자로 잡는 거야, 문자로. 그러니까 요거 A. 요 점부터 이제 잡자, A. 그럼 A점에, 뭐 무슨 X좌표를 A로 잡, 그러니까 일단 점 하나를 문자 하나로 잡는 거야, 점 하나를. 점 하나를 문자 하나로 잡자고. 좀더 확대를 해봐야 되나? 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잡냐? A점에 X좌표를 A로 잡아. A로 잡자. 그러면은 여기 Y좌표가 나오지. Y좌표. Y좌표는 요 직선 위에 점이니까, 직선이 점이니까, 여기는 A제곱이 돼, A제곱. A제곱이 되고, 아, 요쪽 색깔 바꾸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건 이제, Y는 4X제곱. 그러면 점 D가 나오지. 점 D는 X좌표는 똑같아, A라고. 그 여기다 A 집어넣어봐. 그럼 뭐가 돼? 4A제곱이 돼. 이 Y좌표는. 이해되지? 4A제곱이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C좌표를 구하는 거야, C좌표. 그럼 C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C좌표는 요 놈의 Y좌표가 4A제곱이야. Y좌표가 4A제곱이라고. 따라서 여기에다 y에다가 그러면 4a제곱을 집어넣어.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 요점의 좌표나 요점 x좌표가. 요점 x좌표. 그건 y가 4a제곱이잖아. c좌표는. 야, 그러면은 x는 뭐야, 그럼 x는 뭘 제곱해야 4a제곱? 2a의 제곱을 해야 4a제곱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x좌표가 되는 거지. x좌표가 2a가 돼, 여기가. 2a. 2a. 그러면 점 C가 나왔네. 점 C.
점씨는 뭐가 되냐면은 점씨는 2a, 4a 제곱이 되네. 2a, 4a 제곱. 그러면 점B는 아 이제 점B. 점B는 x좌표가 2a지. 2a. y좌표는 a 제곱이지. 그래서 점B는 2a, a 제곱이 되는 거야. 2a, 2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개 점이 다 나왔지. 네개 점. 네개 점이 다 나왔다. 그러니까 A점은 A, A제곱, D는 A, 4A제곱, C는 2A, 4A제곱, B는 2A, A제곱. 근데 이거 정사각형이라 했지,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냐? 요변의 길이 얼마야? 요변의 길이. 요변의 길이는 요거 두개 빼면 되지. 얼마야? A가 되는 거야, A. 요변의 길이는 A가 돼. 밑변의 길이. 그 높이. 요 길이는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지. 그럼 얼마 돼? 4A제곱에서 3A제곱이네, 3A제곱. 야, 따라서 요거 아까 문제 정사각형 했잖아, 정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 했으니까 요거 두 개가 같음이야. 같음.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나와. 3a 제곱은 a다. 야, 3a 제곱은 a. 그러면 이항시켜. 이항시키면은 3a 제곱 마이너스 a는 0. 그럼 a로 묶으면은 3a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a는 0 또는 3분의 0이 될 수는 없겠지. 0돼 버리면 다 원점 돼 버리잖아. 0돼 버리니까 a는 3분의 1이야. 아, 참 구하는 게 뭐냐? 구하는 게 뭐지? 아, 둘레 길이. A가 3, 아, 둘레 길이니까 A가 3분의 1이니까 요 길이가 3분의 1이잖아. 3분의 1이라며. A가 3분의 1 나왔지. A가 3분의 1 나왔으니까 요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이란 얘기야. 그럼 둘레 길이는 3분의 4가 되겠네. 답이 3분의 4다. 문제 가면 갈수록 아주 쌈박해진다. 172번.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8분의 1 x제곱의 그래프 위에 두 점, BC와 꼭지점 O. y축 위에 점 a로 이루어진 삼각형 a, b, o, c는 정사각형. 정사각형인데 넓이 알려주기. 넓이 128? 여기 넓이 128이라는 얘기네. 아, 이 넓이 128. 이때 두점 a, c를 지나는 선분의 연장선이 주어진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p라 할때점 p의, 그럼 야, 점 p를 구하라는 얘기네. 점 p. 야, 점 p. 그러면 이제 그 점피를 구하려면은 결국 핵심은 요거다. 점피를 구하려면은 C점을 구해가지고 아 C점? 아 C점. 야 이거는 이렇게 구해야겠다. 요 점피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야겠다. 직선. 요 직선 구해야겠다. 요 직선. 그럼 이 직선 어떻게 구하냐? A 어차피 사각형 ABOC가 나왔잖아. 정사각형.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요네네 점을 다 구해야 돼. 네 점을 어차피. 사각형 ABOC가 나왔잖아. 그럼 4점을 다 구한 다음에, 4점을 구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A와 C점을 가지고, A와 C점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4점을 구하면은 A점하고 C점 나왔잖아.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요 이차함수랑 만나는 교점, 연립방정식으로 풀란 문제야. 문제 쌈박하네. 야, 넓이가, 그러면 이제 넓이가 128인데, 정사각형이라고 그랬고,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면 이제 한 변의 길이는 루트 128이겠네. 한 변의 길이는. 근데 여기서는 한 변의 길이가 의미가 없어. 왜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거는 요 점이야. 점의 좌표가 중요해. 점의 좌표가. 점의 좌표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변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지. 뭐냐? 대각선의 길이가 더 중요해. 대각선의 길이. 이게 더 중요하지. 그치? 대각선의 길이가 나와버리면은 좌표가 나오잖아. 요 변의 길이로는 좌표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대각선이 더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이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 이거 근데 정사각형이니까 대각선 길이가 같잖아.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 하면은 넓이가 나오지, 넓이. 128. 그러면 이제 양변에 2를 곱해. 2를 곱하면은 256. 256. 따라서
대각선의 제곱은 256이야. 그럼 얼마? 대각선 16이네. 16. 16 곱하기 16이 256.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16, 16이라고. 16, 16. 그럼 A점 나왔네. 16이네. 16. 16. 그 다음에 BC는? BC는 이게 16이니까 8, 8 되는 거야. 8, 8. 따라서 C점의 X좌표는 8이 되는 거고, B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지. 그래야 여기 16 되잖아. 이해됐지? 그러면 우리가 일단 A 좌표는 0,16이고 A 좌표 0,16. A는 0,16. 그다음에 C는 이제 X에다가 여기다 8 집어넣으면 되겠다. 8 집어넣으면은 그 Y는 8분의 1 곱하기 8의 제곱이니까 64. 약분하면 8이네. 8. 아, 그러니까 C점의 좌표는 8,8이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은 요 직선의 방식이 나와. 그러면은 0,16, 8,8. 그 0,16하고 8,8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8 빼기 0분의 8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이게 y 좌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6. 아, 그래서 직선의 식이 나왔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6이야. 요게 이제 요 직선이라고. 그럼 이제 우리 P점은 어떻게 구하냐. P점은 요 직선과 요 포물선의 교점이야. 따라서 요두 개의 방정식, 포물선하고 직선을 연립방정식으로 구성한 거. 연립방정식 해가 요점이 되는 거거든. 해가. 그래서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y는 8분의 1 x제곱. 그래서 y는 8분의 1 x제곱하고 요놈 연립방정식으로 풀라고. 자, 대입법으로 풀자. 대입법으로 풀면은 8분의 1 x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양변에 8 곱하자. 8 곱하면은 x제곱은 마이너스 8x 플러스 128. 아, 이항해.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28은 0. 아, 이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모르겠냐 이거? 100. 아, 어렵네. 자, 이럴 때는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거 하는 거야.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100이, 그럼 소인수분해 해보자. 그래서 이걸 소인수분해하면은 128. 128 소인수분하면 2로 하면 64, 2로 하면 32, 2로 하면 16, 2로 하면 8, 2 하면 4, 2 하면 2. 그러니까 2가 7개지? 그러니까 2, 2, 2, 2, 2, 2, 2가 7개라고. 그러면 이제 요게, 인수 두 개로 이제 우리가 쓰면은, 이거 그럼 2가 3개, 4개인가? 그러니까 2, 3개 곱하면 8. 이 4개 곱하면 16. 아, 8하고 16이네, 128은. 아, 좀만 더 생각을 해볼 걸 그랬다. 아, 생각보다 쉽게 나오네.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6, x 마이너스 8은 0이네. 그래서 x는 얼마? x는 마이너스 16 또는 x는 8이야. x는 마이너스 16 또는 x는 8. 그래서 뭐가 나왔냐? x는 마이너스 16 또는 X는 8, 이게 뭐라고? 이게 교점이 되는 거지, 교점. 교점. 그럼 요 8은 뭐냐 도대체? 8은 요거지, 요거. 요거. 그러니까 요거 교점이잖아, 교점. 그 여기서 8 나오는 거야, 8. 8.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찾는 점이 아니고 요게 찾는 점이 되겠지, 요거. 마이너스 16. 요게 우리가 찾는 점이 이제. 그 뭐냐, 여기.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6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X좌표가. 마이너스 16. 자, 근데 이제 구하는 게 뭐냐? y좌표를 구하래서 y좌표. y좌표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6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6 집어넣으면 되겠네, x에다가. 마이너스 16 집어넣으면은, 이제 플러스 16 더하기 16 되네? 그럼 얼마? 32. 32.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y좌표가 32. 답이 그래서 4번, 4번. 4번이다. 아, 이거 문제 되게 어렵다. 어려운 문제였고, 다음 173번.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두 교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직선 AB와 Y축과의 교점을 C라 하자. 점P는 두점 O, B 사이를 움직이는 Y는 X제곱 그래프 위의 점이고 AP와 OC의 교점을 D라 할 때, 삼각형 DOP의 넓이와 삼각형 ACD의 넓이의 합이 8분의 20이 되도록 하는 P의 좌표를 구하여라. 와, 뭔 소리야 도대체? 야, 이 문제는 요 넓이랑 요 넓이 더한 게 8분의 21이지? 8분의 21. 그러면은 내가 이제 늘 얘기했듯이 요런 게 나오면은 요 점을 딱 구해야 된다고.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다 구해야 돼. 그리고 원점이니까 이건 안 구해도 되고. 나, 야, A랑 B는, 아니, 잠깐만, A, B. 아, B 구해야겠네, 이거? 아, B는, 아, 이거 B는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A를 구해야 되니까, 그 A는 지금 어떻게 구하냐? A는 요 곡선과 요 직선의 교점이지. 그니까 요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A가 나오겠네. A. 그러면 A 구하자. 그리고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대입법. 그럼 x의 제곱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3. 그럼 이항시키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 되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1이거든. 그러니까 교점이 여기랑 여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3, x 좌표가.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1은 얘기. 근데 이제 b는 구할 필요가 없었지, b는. B는 이제 그 색칠한 도형하고는 관련. 그 마이너스 3, 요것만 보면 되네. 그 마이너스 3이고, 그러면 이제 Y좌표는. 일단 마이너스 3, X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제곱이니까 9가 되잖아. 9. 그러니까 Y는 9가 돼. 그러니까 A좌표가 마이너스 3,9라고. 아, 마이너스 3,9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C좌표는 나왔지, C좌표. C는 요직선의 Y좌표니까 C는 0,3이 되네. C는 나왔고. 이제 그 다음에 D랑 P가 문제네. D랑 P. 근데 이제 P가 요 곡선 위에 점이니까 곡선 위에 점 아무거나 찍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요 P를 어떻게 잡냐? A, A 제곱으로 놓는 거야. A, A 제곱. A, A 제곱으로 놓고 자, 그러면은 요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요거네. D점 잡는 거네, D. 아, 요게 포인트다. 아, 이게 어렵네. 뒤잡는 거. 아, 뒤잡는 게 어렵다. D를 그럼 뭘로 잡아야 되냐, 이거야. D를 잡아야 이제 그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럼 D는 어떻게 잡냐면은, D는 그, 요 직선에, D는 요 직선의 Y좌편이잖아. 그치. D, 요 직선의 Y좌편.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어차피 D는 숫자로 안 나와. 숫자로 안 나오고, 요 P점이 A로 나왔으니까 D를 A로 나타내는 거야. D를. 어떻게 나타내냐? 이걸로 나타내야 돼. 요 지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잖아.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구하냐면은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기울기. 그 예를 들어서 D점을, 예를 들어 0,B로 놓자, 0,B. 이거 B로 놓으면 안 돼. 일단, B를 구해야 돼, 그래서. D를 B라고 놨을 때 B를 A로 나타내야 된다고. 이렇게 놓고, 우리가 관계식을 구하자고. 그러니까 세 점이 다그 같은 직선이 있으니까 기울기가 같대. 그래서 먼저 요 놈하고 요 놈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기울기 구하면은, X부터, 저 분모부터, 그러면 A 빼기 마이너스 3분의, A 더하기 3이네. A 빼기 마이너스 3분의 A 제곱 마이너스 9. 그러면은 요두 점의 기울기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걸로 해야지, 요거. 요놈하고, 아니, 참, 지워버렸네. 요놈하고, 요놈으로, 요두 점으로 기울기를 찾는 거야. 그럼 기울기 하면은, 먼저, A 분모는 A 마이너스 0분의 분자는 A제곱 마이너스 B가 되는, 요게 같다가 되는 거지, 같다. 같다가 된다. 근데 이거는 중학교 과정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그럼 분자 봐, 요거. 분자, 요거. 요게 지금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 돼가지고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이 된다고. 아, 이거 중학교 과정은 아니다.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에 나오네. 일단 봐라. 관상용이다. 이건 a 제곱 마이너스 b. 요게 약분이 돼.
약분. 그 약분 되니까 결국 a-3은 a분의 a제곱 마이너스 b거든. 그러면은 요게 요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거랑 같잖아. 그치? 이렇게 나와. a제곱 마이너스 3a는 a제곱 마이너스 b. 그러니까 a제곱을 이항시키면은 어떻게 되냐? 야, 그럼 b는 3a이네. b는 3a. 그래서 여기 b를 3a로 쓰는 거야. 3a로. 그러면 우리 이제 세 점을 다 잡은 거지. 세점다 잡았지. 아, 세 점이냐? 하나, 두, 네 점이구나. 네 점. 점네 개를 그 무지 다 잡은 거야. 다 잡았지.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넓이를 하자. 넓이. 그럼 먼저 여기 넓이부터요. 여기 넓이. 요 삼각형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우리가 식을 쓰자고. 요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잖아. 밑변 곱하기. 그러면 밑변을 이제 y축으로 봐야겠네. y축. 그럼 요 길이는 요 3에서 3a를 빼야겠지. 요 y좌표가 3a니까. y좌표가. 그래서 3에서 3a를 뺀게 밑변이고, 곱하기 높이. 높이는 요게 되지, 요거. 요게 높이가 되지. 요게 뭔데? 요거는 3이 되겠네. 3, x좌표 3 나누기 2 하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요 삼각형 넓이. 자, 그 다음엔 이제 요기 하자. 여기 요 삼각형. 그럼 요 삼각형은 밑변은 y좌표겠다. y좌표. 요건 뭐야? 3a가 되겠지. 3a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는 요거지. 요건 a가 되겠지. a 높이는 a. x좌표 곱하기 a 나누기 2 해놓고 두개 더하면 얼마라고? 8분의 21. 이걸로 푸는 거야, 이거. 문제 너무 좀 그러네. 그 양변에 8을 곱해. 양변에 8을 곱하면은, 8을 곱하면 이제, 8을 곱하면 또 이제 4가 남네. 4. 4하고 또3 곱하네. 그럼 12, 가로, 3 마이너스 3a, 더하기. 또8 곱하면은, 여기다 8 곱하면은, 이건 8 곱해서 약분해서 4 나온 거고, 8 곱하면 또 4지 4. 4가 되니까 또 12a 제곱은 21. 이렇게 잘 쫓아오고 있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전개하자, 전개. 전개하면은 36 마이너스 36a 더하기 12a 제곱은 21. 그러면 동량 계산하자. 12a 제곱 마이너스 36a. 이항해. 이항하면 36에서 21 빼면은 15는 0. 3으로 나누자. 3으로 나누면은 4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5는 0. 이거 뭐 인수분해가 되겠지? 인수분해가. 2하고 2, 5하고 1. 둘다 마마 때리면 되네. 그래서 2a 빼기 5. 2a 빼기 1은 0. 그래서 a는 2분의 5. 또는 a는 2분의 1. 2분의 5하고 2분의 1. 아, 답이 두 개인가? 뭐가 되는 거지? 그런데 뭐라 그랬냐, 이게? 아, 근데 이거 a가 2분의 5가 되면 안 되겠네. a가 2분의 5가 돼버리면은 요 값이 2분의 15잖아. 그럼 야, 여기 3보다 작아야 되는데. 3보다 작아야 되는 그럼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a는 2분의 1만 되는 거다.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피해 좌표 구하는 거지. 피해 좌표. 피해 좌표가 요거 있지. a, a제곱. 그 답이 뭐가 되냐? 2분의 1, 2분의 1제곱 4분의 1. 그 답이 2분의 1, 4분의 1이다. 아유, 이거는 시험에 안 나겠다. 관상용이다, 관상용. 이것까지는 뭐 중학교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심하게 하자.